매년 추가 접종을 해야 하냐?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되게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안 하고 있었던 건데요. 강아지 예방접종 스케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방접종 스케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종류를 먼저 볼게요. 종합백신, 코로나 장염, 캔넬코프, 신종플루, 광견병. 그래서 총 5개로 보시면 됩니다. 이 코로나는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는 그놈과는 다른 코로나예요. 장염을 일으키는 강아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5개의 백신이 있는데 종합백신은 왜 종합백신이라고 불리우냐? DHPPL이라고 해서 5개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우리가 종합백신이라고 해요. DHPPL은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홍역과 파보장염. 이 두 개가 우리 어린 강아지 그리고 성견들, 특히 홍역은 성견들에게까지도 목숨에 위협을 줄 만한 위험한 질병들이고 정말 위험한 것들은 요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. 보통 1차 접종은 종합백신과 코로나 장염, 이 초록색 두 개 보이시죠? 종합백신과 코로나 장염 두 개를 맞고요. 언제 정도 시작하냐? 태어나서 6주에 1차 접종을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빨리 맞아도 안 돼요.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태어나게 되면 엄마 젖을 먹어요. 젖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항체들을 주게 돼요. 그런데 그렇게 항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접종을 맞아버리면 이 접종이 오히려 무효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체이행 항체가 점점 줄어드는 시기, 보통 6주부터 1차 접종을 맞게 됩니다. 그래서 1차 접종에 종합백신 코로나, 2차 접종에도 2주 간격을 두고 맞게 되는데 2차 접종에 또 종합백신 코로나, 3차 접종에 종합백신 캔넬코프, 4차 접종에 종합백신 캔넬코프, 그리고 5차 접종에 종합백신 신종플루, 그리고 6차 접종에 신종플루와 광견병을 맞게 되는 거죠. 더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맞아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거는 추가 접종이실 거예요. 사실 추가 접종.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백신을 이렇게 많이 맞아도 되는 것이냐, 어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맞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요.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추천하는 백신의 방법이 달라요.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합백신을 이렇게 5차 접종까지 맞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어디는 3차 접종까지 맞는 곳도 있던데? 라고 하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왜 지금 계속 5차까지 했었냐면 아무래도 이 분양 환경, 입양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대부분 이 파보나 홍역은 어디서 걸려오냐? 대규모 번식장 아니면 샵입니다. 주로 번식장이죠. 그리고 이렇게 잠복기가 보통 10일에서 막 길게는 한 달까지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 대규모 이 비위생적인 불법 번식장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이 예전에 모여서 우리나라는 5차까지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종합백신을 이렇게 5차까지 맞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3차까지 해도 괜찮다 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필수 백신이 아니었고 보호자님들한테 그냥 추천하는 정도였어요. 근데 이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해요. 전염력이 뭐 98%, 99%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필수 접종으로 보고 있습니다. 광견병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맞아야 합니다. 안 맞으면 과태료가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가 200만원이고 두 번째가 400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광견병을 1년에 한번 맞추는 거는 법이에요. 다른 건 안 맞춰도
광견병은 1년에 한 번 맞춰야지 돼요. 이건 법적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거예요. 동물병원에서 봄이랑 가을에 광견병 접종 기간이라고 공고가 떠요. 그때는 뭐냐면 광견병을 싸게 맞출 수 있을 때예요. 한 5,000원? 와우! 매년 추가 접종을 해야 하냐?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추가 접종은 한 대씩 맞으면 됩니다. 1차 접종할 때는 종합 백신은 5번, 코로나 장염은 2번, 캐넬코프 2번, 신종플루 2번, 광견병 1번 맞았었죠? 추가 접종할 때부터는 그냥 다 한 대씩만 맞으면 돼요. 종합, 코로나, 캐넬코프, 신종플루, 광견병. 그래서 보통 종합 백신과 코로나를 맞고 캐넬코프와 광견병을 맞고 그리고 뭐 신종플루를 따로 맞는다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맞으면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 예방접종하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접종을 하고 나서 한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유심히 지켜봐 주세요. 왜냐면 사람도 그렇지만 접종 알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. 백신으로 인해서 알러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막 눈이 빨개지면서 붓고 입주위가 막 붓고 구토를 한다거나 기력 저하가 나타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접종을 했을 때는 그래도 진짜 안전하게 2, 3시간 정도는 같이 있어주는 게 좋고요. 30분 정도는 괜찮으면 1시간 정도는 그리고 선생님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.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